독일 공군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켜야 했었던 프랑스 공군 전투기 부대는 이상한 전쟁이 시작된 1939년 9월을 기준으로 1000대가 넘는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과반수는 전술적 가치가 없는 구식 기체들이었으며 독일 공군기들과 대적할 수 있는 고성능 단발 전투기는 불과 450대 정도였죠. 그런데 이것조차 스페인 내전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고성능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었던 메서슈미트 BF109를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독일 공군 전투기 부대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애처로울 정도의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 공군이 보유한 450여 대의 일선급 전투기들의 성능은 보다 강력해진 BF-109E와 맞설 수 있을지가 걱정되는 상태였습니다. 프랑스 공군 전투기 부대는 도대체 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 버린 것일까요? 1년 전인 1938년 중반 주데텐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펼치던 독일 공군의 전력이 예상보다 훨씬 막강하다는 점을 두 눈으로 확인한 프랑스 공군 사령관 비에맹 장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점을 직감합니다. 비에맹 장군은 독일 공군기들을 막아낼 수 있는 고성능 전투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으며 1년 후인 1939년 중반까지 고성능 전투기 보유 대수를 1000대로 늘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혼란 상황 속에서 기초 체력이 바닥나버린 프랑스 항공산업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프랑스 공군의 기대치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고성능 전투기 제작에 필수적인 고출력 엔진 생산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는 것으로 항공기 제작사들이 확보한 전투기용 엔진은 목표치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항공기 제작사들은 1000마력급의 고출력 엔진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지만 이 무렵 프랑스에서 양산 가능한 전투기용 고출력 엔진은 860마력의 히스파노 수의자 HS-12Y-31 엔진이 유일했으며 이 또한 월 50기 정도만 간신히 생산되고 있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1939년 중반까지 프랑스 공군의 실전 배치가 가능한 자국산 고성능 전투기는 목표치의 25%에 불과한 250대 정도로 예상되었는데 그야말로 크게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다급해진 프랑스 공군은 자존심을 굽히고 해외로부터 전투기 수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중립국이었던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200여 대를 긴급하게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1939년 9월까지 프랑스 공군은 고성능 일선급 전투기 450여 대를 간신히 확보할 수 있었죠. 이상한 전쟁이 시작될 무렵 독일 공군과 대치하고 있었던 프랑스 공군은 두 가지 주력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적인 주력은 자국산 전투기 모랑솔리의 MS-406이었으며 미국제 전투기였던 커티스 호크 75가 그 뒤를 바치고 있었죠.
프랑스 국산 전투기 중 가장 빨리 양산이 진행된 모랑솔리의 MS-406은 1935년 8월 초도 비행에 성공했는데 이것은 메서슈미트 BF-109에 비해서 3개월 정도 늦은 것이었지만 몇 년 뒤에는 유럽 하늘의 제공권을 다투게 될 라이벌이 될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MX-406은 설계 당시부터 선의 능력에 중점을 둔 도급 파이트용 전투기였으므로 고속 성능과 상승력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BF-109와는 전혀 다른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랑솔리에사가 MS-406 시제기를 선보이자 프랑스 공군은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전투기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었지만 스페인 내전에서의 전운을 바탕으로 개량을 거듭한 BF-109가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고속 전투기로 발전하는 동안 MS-406은 그저 그런 수준의 전투기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860마력의 히스파노 수이자 엔진을 탑재한 MS-406은 경쾌한 기동성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엔진축에 설치된 20mm 기관포 1문과 주날개에 장착된 7.5mm 기관총 2정이라는 나름대로 쓸만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고속도가 시속 490km에 불과하다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1175마력의 벤츠 엔진을 탑재한 독일 공군의 BF-109E는 시속 573km라는 경이적인 최고속도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급상승과 급강하 능력면에서도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과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프랑스 공군 사령부는 최고속도에서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현대 공중전에서 속도보다는 기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서 MS-406이 BF-109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1939년 9월까지 MS-406은 프랑스 전투기 부대 4개 비행전대에 275대가 배치되었지만 이 중 50대를 북아프리카의 식민지였던 튀니지 주둔군에 배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유럽 하늘에서 독일 공군과 맞설 수 있는 숫자는 225대로 줄어든 상태였죠. 프랑스 전투기 부대 두 번째 주력 전투기는 1939년 9월까지 200여 대가 도입된 미국산 호크 75A였습니다. 1년 전인 1938년부터 주력 전투기 생산량 부족에 큰 위기를 느꼈던 프랑스 공군은 대안을 찾기 위해 중립국 미국에 구매사절단을 파견했었죠. 하지만 미국의 항공산업은 아직 평시모드여서 빠른 속도의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으며 대부분의 미국산 전투기들은 유럽 전선의 기준으로 볼 때 성능면에서 함량 미달이라는 점에 크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커티스사의 P-36만은 예외였습니다. 이 전투기는 MS-406과 비교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비행 성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고 속도가 시속 504km로 조금 더 빠르고 항속거리 역시 조금 더 길었던 것입니다.
전투기 부족에 시달리던 프랑스 공군은 즉시 호크 75를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1년 안에 100대를 도입한다는 계약을 성사시켰죠. 커티스사는 수출용 기체에 호크 75A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했으며 이 전투기가 프랑스에 도착하자 직접 탑승해본 프랑스 공군 테스트 파일럿들은 이 전투기의 비행 성능에 만족감을 표시했는데 일부 조종사들은 자국산 MS-406에 비해서 성능이 더 뛰어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는데 호크 75A의 도입 단가가 MS-406에 비해서 거의 두 배나 비쌌으며 현금 결제하는 조건이었는데 커티스사의 생산 속도는 프랑스 공군의 기대보다 느려서 불만이 속출합니다. 여기에 프랑스 주요 언론과 의회에서는 성능이 의심스러운 미국산 전투기를 대거 도입하는 것은 프랑스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이며 자국 항공기 제작사들을 위축시키는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며 비판하는 경우도 많았었지요. 여기에 호크 75A의 화력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초기 도입 불량은 기수의 기관총 두정이라는 빈약한 화력이 단점으로 부각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공군의 요청에 따라 후기 도입 불량부터는 주날개 기관총이 두정에서 네정까지 추가로 설치되면서 나름대로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독일 공군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프랑스 공군은 호크 75A의 개량형 100대를 추가 주문했으며 1939년 8월까지 프랑스 공군의 호크 75 보유 대수는 200대에 달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공군에 안착한 호크 75A 전투기는 모랑솔리의 MS-406과 함께 프랑스 공군 전투기 부대의 핵심 전력이 되었으며 1939년 9월부터 이상한 전쟁이 시작되자 독일 공군기들과 맞서며 프랑스 국경의 하늘을 지키게 되었죠. 한편 프랑스 공군은 쌍발 전투기로 개발된 뽀떼 630 시리즈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 전투기는 1934년 처음 등장할 무렵에는 웬만한 단발 전투기를 능가하는 우수한 비행 성능을 가지고 있었죠. 뽀떼 630의 신뢰성은 매우 높았으며 항속거리와 운동성이 뛰어났던 매력적인 항공기로 높은 범용성을 자랑했으며 프랑스 공군 조종사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상한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는 300대가 넘는 뽀떼 630 계열 기체들이 프랑스 공군 전 부대에 배치되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1939년 9월의 기준으로 볼 때 뽀떼 630을 일선 주간 전투기로 사용하기에는 무리였는데 쌍발 전투기의 특성상 기동성이 떨어졌으며 최고 속도가 시속 442km에 불과해서 BF-109를 만나면 고양이 앞에 쥐 신세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부족에 시달리던 프랑스 공군은 뽀떼 630의 범용성을 살려서 고속 정찰기나 야간 전투기, 경량 폭격기 등의 다양한 임무를 맡기기로 했으며 개량형의 생산도 지속하기로 했죠. 이렇게 되자 뽀떼 630은 프랑스 공군이 실전 배치한 항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으며
독일군의 침공 위협이 고조되자 하루가 멀다 하고 국경의 하늘로 출격하게 됩니다. 전운이 점차 달아오르자 프랑스 공군은 일선급 단발 전투기가 450대 정도에 불과한 점에 큰 위기를 느끼고 있었으며 보다 강력한 자국산 신의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한창 개발 중이던 두 가지 신형 전투기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이 신형기들은 공랭식 성형 엔진을 탑재한 블로 151, 152 시리즈와 순행식 엔진을 탑재한 도아틴 D520이었습니다. 프랑스 공군은 이 전투기들이 실전 배치된다면 BF-109E와 충분히 맞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드와틴 D520은 영국 공군이 실전 배치를 시작한 최신의 전투기 스피트파이어와 견주어도 대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이 전투기들의 개발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속출하면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려면 향후에도 몇 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여서 프랑스 공군은 점점 더 조조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1939년 9월을 기준으로 프랑스 공군 전투기 부대의 전력은 독일 공군 전투기 부대와 정면 대결을 벌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영국 공군이 파견한 허리케인 전투기들이 속속 프랑스로 날아왔지만 아직 손발을 맞춰본 적도 없는 영불연합군 전투기 부대가 막강한 독일 공군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1939년 9월 말부터는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하늘에서 양측 항공기들의 소규모 공중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었는데 양측 전투기 조종사들은 교전이 발생할 때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정면으로 맞서 싸웠으며 자존심이 걸린 승부가 계속되면서 서부 유럽의 하늘은 점점 불타오르게 됩니다. 서부 유럽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클래식 밀리터리 항공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